박항서 감독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핵심이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괜찮아. 박지성 사모님이 다시 나오시진 않겠죠? 아니야, 그거 지금 얘기 중이야. 얘기 중이야? 아, 진짜로? 얘기 중이야. 아니 그럼 어떻게 에이전시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 에이전시는 아닌데. 네. 근데 뭐 축구 요즘 축구 이렇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유이십. 그러니까 유이십인데. 네. 끝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번에 준우승이 최초죠? 네. 네. 최초. 남자 축구 최초. 이강인 선수가 또 메시 이후로 18살에 그 골든볼 받은 선수거든요. 맞아. 네. 대단한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딱 느낌이 U20인데. 어, U20이다. 아, U20인데 누가 어. 나오는지가 지금. 근데 이제 선수분들이냐 아니면 거기 이제 감독님이냐. 아, 정정용 감독님. 어, 다 아네? 예. 네. 그럼 너는 거기 선수분들 다 알아? 다 알아요, 저는. 와. 저는 예선부터 다 봤어요. 저 다 생방송으로 봤어요. 아, 정말 축구 잘 못하는 친구가 축구 진짜 열심히 봐. 형제. 아, 근데 너무 긴장될 것 같아. 저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긴장될 것 같아. 우리 팀은 하나입니다. 전체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까지 모든 스텝이 하나인 것입니다. 저 월드컵 전까지 좋은 한 팀이 돼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결승전 진출입니다. 믿기 힘듭니다. 대단합니다.